다음은 이영주 노인회 포천시 지회장 직무대행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저는 서현면 분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 포천시 지회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해룡마을은 전국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명당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경로당을 준공하시게 되어서 15,000명 우리 노인회 회원들 전체에 그 환영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오늘 이 준공까지 우리 백영현 시장님, 서가섭 의장님, 그리고 윤종의 우리 동장님, 그 다음에 우리 박 과장님,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,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성남 부위원님, 그 다음에, 노인의 우리 서항원 회장님, 또 새마을 지도자 최복수직 회장님, 서웅석 통장님, 부회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, 좋은 명당 자리에 오셔서 서로 화합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배려하셔서 행복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살다 보면은 오해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저 먼데 있는 그 경로당의 예를 보면은 서로 편을 갈아요.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팽 돌아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. 우리 32통 그 경로당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용서하시고 화합하셔서 즐거운 그런 경로당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오늘 이 행사가 포천시 전체의 자랑거리이고 자리의 후기를 지원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는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